가십시다. 강남 두견은 조정지 망제라 시작. 강남 두견은 조정지 망제라. 백조도를 정보를 누리는디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나오고 중원 나갔던 병백이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고 만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리가 져서 전동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리가 져노 흥보제비였자오대 소조가 아래 있다 소조가 아래 있다 빨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운 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대본에 다리가 잘까 부러져 거고 죽게 되었던디 어진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사로웠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갚소리까 제발 더 우리 통초고 허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돈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럴라고 하라 삼동이 다 지나고 준사물이 망장되는 흥보제비가 본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만리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흑군 벅차고 백군 무릎 쓰고 거중어 둥둥 높이 척지척이여 동해 장망허구나 중륜봉을 올라가니 주장이 넘놀고 상역도 하역도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통남가능한대는 무골 둥둥 울리며 어이야 어이야 저가니 김범이 이 아니냐 수벽사 명장한테 불승청원 각비래 날아오란 저기러기 갈 때를 입에 물고 일점이 좀 떨어지니 병사 나가니 이 아니냐 백구 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에 왕래하니 석양천이 거의 노라 의암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25년 다나워로 반주까지 쉬어 한조 구견성을 받아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어대봉어 강자류 황황도를 올라가니 황황일고 불보반 백운천지 공유유라 금눈물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장가 도리게라 나 매화를 두어 저 구연의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여 계명산을 올라 장자방은 가는 곳 없고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빈터요 현재 지간을 지내요
벽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왕극전에 올라앉아 장한 구경하고 정양문에 달아 장달문 지내어 동관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 700일을 순숙히 지내어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다라 영구타 동군정 올라앉아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부산 파바 활마곡의 강동다리 건너 고동을 보아
날씨를 통 던져놓고 해군가로 따라간다.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여보 영감 제비가 연씨를 물고 왔소.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양주 운운하고 동편 저마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 일 만에 박새 동이 열렸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다령으로 오는디 가라 여기가 이제 조금 변질이 되어버렸네. 약간 안에 따가운 게. 가난타령이 변질, 살짝 변질이 되었어. 그렇게 조금 이제 그거 다듬어야 되겠어.